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태풍 때문에 또 좀 피해가 있는 분들 없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관심 종목들 그리고 저번 주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2012 권역까지도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 권역은 앞전 무너지면 안 되는 저점 부위를 깨면서 저항의 역할하는 부위에 와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무리한 정도 아니고 적당하다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앞전 직전 저점 그리고 여기 부위를 저항을 강하게 뚫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일 인근에 양대 시장 다 저항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 이제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이틀 동안 현물 코스피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콜옵션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합계로 100억 가까이 매수해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콜옵션 상승 방향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가 많으니까 좀 갭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그냥 지지부진한 횡보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콜옵션 개인 매수세와 무관하지 않다. 앞전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나중에 방송 말미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물옵션 무슨 영향 있지? 내가 주식 투자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정도로 1시간짜리로 축약해서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반등, 다른 해외 시장 반등하는 것과 이제 발맞춰 좀 가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조금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 중국 상해 A주,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을 좀 늘리고 우리나라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처럼 좀 들어오지 않았고요. 8월 말로 이제 5월과 8월 물량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11월 정도, 11월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8월 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이제 드디어 외국인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는 외국인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온다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닥터K는 바닥이라 그랬습니다. 시리님 어서 오시고요. 왜? 자, 외국인 선물이 6월 만기일 이후로 다음 주 수요일 만기일이라 그랬습니다. 6만 4천 계약 이상 갔다가 샀다가 조금 줄여주고 있는, 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강하게 올라오니까, 자, 보십시오. 6월 중순 이후로 쭉 내려올 때 샀다면 단가가 이 정도거든요. 그죠? 그죠? 자, 그냥 대충 단가를 생각해보면요. 그죠? 중간중간에 물량을 더 실어 들어온 부분이 어느 부위, 자, 밑에, 여기 부위에서 더 많이 실어 들어왔으니까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로는, 현물은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PBR로 봐도 그렇고, 금융위기 상황 정도의 PBR 0.8배다. 그렇다면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반등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현물은 팔아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한다? 선물로 강하게 들어와서 상승분은 선물로 취하겠다. 이런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원래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수요일이 목요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일로 만기가 하루 땡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자, 미국 그리고 유럽 다 양호하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미국, 중국 간에 새롭게 또 서로 싸우는 거 좀 멈추고 협상 좀 잘할 의지들이 좀 있어 보이고 완화, 그죠? 마찰 완화되려는 조짐 좀 보이니까 시장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에 FOMC 예정되어 있는데요. 0.25%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시장에서는 확실시 여기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권에서는요, 프랑스가 가장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반등 강하게 하고 있고,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라도 강행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에 맞서서 야당이 3개월 더 연장하자 해서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인데 3개월 더 연장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잦아들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홍콩 송환법 하지 않겠다 해서 중국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포치라 칭하는 그 부분 아침에 또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환율에 대한 부분 최근에 상당히 이슈입니다. 반드시 좀 한번 짚어가야 되거든요. 주말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7위안 위로 올라간 상황을 포치라 그러는데, 그 상황이 7위안 밑으로 내려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한 1년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발언들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하자면, 1위안 1달러당 7위안으로 넘어서면서 계속 환율을 약간 높게 고시를 했는데, 환율은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 이후에 1% 정도 이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안들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0.5라는 데도 있고 1% 2%라는 데도 있던데, 어쨌든 거의 고정적인데 조금의 변동만 허용한다 이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해버립니다. 10시 15분에. 그런데 7.06으로 약간 내렸습니다. 자, 저는 그 부분을 화해의 제스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위안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고시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중국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도 뭐 뒤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7위안 위로 계속 유지하고 환율이 7.16까지도 갔었거든요. 다행히 7.12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았는데요. 자, 저는 좀 아쉬운 게 여기 중국 환율이 안 보여요. 환율은 옆에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 그래, 우리도 환율이나 이런 부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그죠? 그러나 완전 안심하기는 이르다.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 추가 관세 부분도 실행했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750억 달러 환율 관세 그대로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감은 있습니다만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강하게 2% 상승 이후에 주춤하긴 합니다만 적당한 조정이니까 별 무리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시리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60일 이런 저항권들을 돌파했죠. 그죠? 다 보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이평선이. 자, 이평선 무슨 역할을 한다?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그 말고 숨은 뜻은 지지저항인데, 저항권들을 다 돌파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저항권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야간선물시장에서 0.22%로 추가 상승했다. 별로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 저항권을 못 뛰어넘고 있으니까 약세, 아직까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세임에는 틀림없다. 자, 그렇다면 반대 급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이언님 반갑습니다. 자, PBR이 0.8이라면 그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슬슬 자금 들어오고
연기금 쭉 들어든 부분, 아마 다음 주에 연기금이 여기 60일인 건좀 가면 조금 시장 주춤한다면 연기금 매도도 조금 넣을 수 있을 그런 패턴들이 이때까지 많이 봐왔거든요. 여기 바닥권에서 많이 사서 상당히 최근에 랠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넣고 그때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 잘 버티다가 같이 위로 쏘면 좋은데, 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죠? 그냥 여기 부위를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할 것인지, 자, 그 부분 다음주는 조금 상당히 변동성 아주 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틀 동안 휴일이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추석 휴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하게는 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틀 동안, 그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크게 강하게 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시장 열리기 전에 예상인데, 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속사포 랩처럼 퍼부었습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어떠한 종목들 괜찮을까 한번 짚어가는 시간이니까,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매수 단가, 매수 일자, 비중 이런 거 올리십시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중요한 종목들 먼저 짚어가자면요. SK하이닉스 이제 올만큼 왔다 하고 매도 하고 나니까 그냥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고점 을 돌파하고요, 여기 앞전 고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목표치 이상 나왔다 판단하고 줄여 나갔고 전일 처지는 거 보자마자 5분 만에 다 매도 퍼펙트. 홍님 퍼펙트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발음 R 들어갔잖아. 한국 발음으로 할까요? 퍼펙트 이렇게 할까요? 퍼펙트 인버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던데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자, 며칠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15% 딱 먹고 퍼펙트하게 먹고 나왔다. 눌림목 기다릴 겁니다. 77,000원권 정도 오면 다시 사놨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72,500원 정도 밑으로 깨지 않는다면,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깨지 않는다면 계속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게 닥터케이 매매 단기 트레이딩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탔으니까 괜찮아요. 삼성전자 중장기 분할, 그러니까 매수 가능하고 적립식 스타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대신에 들어라, 그것도 퍼펙트. 눌려준다면 이제 매수도 가능해요. 45,000원권 정도 온다면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다. 자, 셀트리온 팔았다가 다시 사놨습니다. 17만원권이 단기 저항권 맞거든요. 자, 약간 주춤하는 거 보고 그대로 매도, 그대로 매도 16만 6,500원에 첫 번째 매도, 그 다음에 매도 다 하고 나왔고 밑으로 처집니다. 그런데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돌아섭니다. 여기 그죠? 분봉 매매로 봤을 때 여기 매수 포인트거든요. 다시 샷. 164,500원에 매수 의견 드렸다고 커뮤니티에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되라고, 그죠?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카톡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여기를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다고 남겨야 돼요. 구독자가 2,300명이 넘는데 10분 봤다가 남기면 닥터케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겨요. 표시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그죠? 항상 하고자 하는 분들만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 뭐 익숙치 않아서 그냥 가만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건 좋아합니다. 셀트리온 5일선 지지 입질 매수 16만 4,500원, 그죠? 매수했다 3시에. 종가 매매나 마찬가지죠.
성공. 그죠? 닥터 K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스캘핑도 가능하고요. 중장기도 가능한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한번 홍보 한번 할게요.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 아니고 그냥 상단에 보시면 유료 회원 가입도 그죠? 여러분들께 안내해 놨으니까 한번 방송 링크에 보시면 다음 카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챙겼냐? 챙겼습니다. SK 하이닉스 3943622 예야 8% 예야. 이거 두 번 끊어 먹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죠? KMW 69% 먹었습니다. 69%. 그죠? SK 하이닉스 다 팔기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15% 수익이고요. 셀트리온 6.3%. 그죠? 지나간 수익률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해요. 자, 셀트리온 전략 드리고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셀트리온 분석을 해보자면요, 중요 지지권인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권 역할을 하는 겁니다. 17만 가니까 밀리죠. 자, 일단 차익 실현했고요. 왜? 며칠 만에 6% 이상 먹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거든요. 여기서 아침 무료 방송에서는 하루 뒤에 매수 가능하다 했고, 그러니까 손실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아무도 없어요. 15만 7천원 정도에 아침 무료 방송에서는 말씀드렸고, 우리는 15만 6,500원에 들어갔으니까 손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 잘 못하겠고 아직까지 그죠? 매도 못한 분이라면 15만 한 6,000원권인 여기 21을 밑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그러나 17만 2,000원과 여기 위에 60일의 저항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19만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자, 시장이 돌아선다면 셀트리온 저점 매수세, 그리고 저점 메리트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 발표도 했던데 충분히 매력있는 구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중바닥식으로 돌파하고 나니까 닥터케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도, 최근에 매도 의견 이후에 매수 의견 퍼펙트.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밀려도 우리도 전략은 15만 5천원까지 많이 밀리면 좀 별로입니다만 적당히 20일 올라올 테니까 좀 밀려도 추가해서 적당히 물량 실어서 17만 2천원과 17만 한 7천원, 6천원권까지 또 사고 팔고 좀 해보겠다. 야, 뭘 그래 짧게 하느냐. 닥터케이 매매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5초만에도 팝니다. 5초만에도 판다고요. 주식은 그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게 따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나서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죠? 해외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단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중장기 할 건 중장기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저항권에서 팔아먹고 지지권에 다시 사놓고 하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간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솔리드 일단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만 먼저 딱 체크하고 합니다. 자, 기아차 여기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아주 양호한 상황. 이거 모하비 10일 정도의 사전 예약 물량이 7,000대, 작년에 매출이 7,600대 정도인데 상당히 매출 영업 실적 괜찮을 것 같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 이익 수혜도 있고요. 고배당주에 따른 배당률이 31.2%에 달하니까 외국인들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무분교로 임단협 타결이 된다면, 물론 전환하는 소식에 언다면 신규 집행부 선거가 추석 이후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아마 임단협 진행될 것 같다 하니 당장은 체결 소식 나오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노사 간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잘 마무리한다면, 현대차도 무분규 8년 만에 협상 타결했거든요.
무분규 타결하면서 현대차는 팰리세이드를 예약을 많이 받고도 증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원찮았는데, 만약에 기아는 모하비에 대한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조와 잘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주력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박스권 유지하고 있으나 돌파 시도 나온다면 강하게 갈 수 있다. 카카오도 전방위적으로, 전방위라면 좀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SNS에서 뭐 독보적이 되다가 광고 수입, 그죠? 카톡에 이제 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수익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한국투자지주인데요. 한국투자지주가 맞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요. 한국 어디 갔습니까?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그죠?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인데 은산 분리 제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그죠?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주주 되는데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앤드 증권업에도 이제 진출한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이 블록체인 쪽으로도 관심 있다. 그죠? 가상화폐. 그러니까 충분히 모멘텀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사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단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 나오니까 6% 강하게 뛰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만 그저 20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 매수 해서 적절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 상단으로 강하게 간다면 이것도 충분히 성장성 있다. 카카오페이를 분사도 하고, 그죠? 지금 분사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오페이로 인한, 그죠? 핀테크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쪽에도 라인을 통해서, 그죠? 금융업 쪽으로 진출 의사가 충분히 있는 그런 메리트 있으니까 네이버도 들고 갑니다. 자, 현대건설 잘 가고 있으니까 홀딩, 그죠? 건설주도 비교적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45,000원권까지 한번 들고 가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죠? 삼성 SDI도 ESS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업체에서 불났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했으나 대번 끌어당깁니다. 나 죽지 않겠소 하면서, 그죠? 그렇다면 2차전지 중국 업체들 자국에 보조금 주던 것 중단해버렸으니까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3에 들어가니까요. 전세계 빅3입니다. SK 이노베이션, LG화학과 더불어 빅3니까 삼성 SDI도 충분히 성장성 있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관심 가지고 있는 IT 3인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KMW, 야, 다 팔고 나왔는데 끝내주게 올라가. 자, 그죠?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레이아님, 월요일로 올라탄다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로 올라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칼 손절 자신 있으면 실어버리든가, 9시 1분에 딱 보고, 그죠? 근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회의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치고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내 거 아니고요, 눌려주면 전고점 돌파형으로 77,000원에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는 레이아님한테만 드립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안 되면 물려요. 대박 물려요, 잘못하면. 그죠? 단타 안 되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리님이 솔리드 6,590원 다시 매수했다. 야, 잠깐만 볼게요. 또 플러스네. 자, 일단 최근에 5G가 그죠? 자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그죠?
이날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조금 차익 실현 물량 전전일 이틀 동안 전이라고 내일 차익 물량 나오는데 일단 지금 플러스권이긴 한데 조금 빨라요.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여기까지 확 밀리거든요. 물론 되게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되게 잘했다고도 말 안하고 있죠. 그죠? 잘했으면 잘했어요 이러면서 발음 이상했어. 잘했어요 이러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전고점을 돌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한, 그죠? 못하진 않았어. 근데 되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그죠? 한번 챙겨 먹었죠. 그것도 좋아요. 그죠? 내려왔어. 전고점 지지권에서 아래 꼬리 딱 당겨요. 좋아요. 그니까 좋아. 그죠? 6,590원이면 혹시 여기 인근에 샀어요? 맞다. 1번. 여기서 안 샀을 것 같아. 여기 딱 돌아서는 거 보고 샀을 것 같아. 1번. 여기. 와, 맞다. 그러면 나 박수 많이 쳐줄 수 있어요. 여기 샀다. 1번. 여기서 안 샀을 거야, 아마. 왜? 아직 안 돌아선 거 어느 정도 알 거거든.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데? 1번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 돌아선 거 보고 여기서 들어왔을 것 같아. 맞다! 이야! 잘했어요, 그러면. 그죠? 점수 더 드릴게요, 그러면. 타이밍은 나왔거든요. 잘못했다 소리나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죠? 여기 딱 타이밍 나왔잖아. 와우, 대박.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 와우, 누구다? 팀 K다. 야, 실력 진짜 최근에 저한테 이야기한 건 거의 안 깨졌어. 깨진 건 이야기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쵸? 와우, 대박이잖아.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 단타 매매 포인트 맞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뭐가 안 좋은가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제법 크게 밀렸어요. 몇 프로 밀렸습니까?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땡겨왔습니다만 한 5% 정도 막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반등 시도는 났으나 너무 흔들림 심했으니까 조금 더 처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저는 좋지 않았을까? 왜? 오름폭도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 5일, 6일 올랐으니까 그럼 며칠 정도는 기다리는 게 기본이다? 시리님이 대답해봐요. 시리님이 대답해봐요. 5, 6일 정도 올랐으면 조정은 한 며칠 정도 받으면 매수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급하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거 딜레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3, 4일 정도, 그죠? 한 3일 정도 조정 받고 절반 정도 그렇게 가는 게 원만하고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한 6일 올랐으니까 3, 4일 정도부터 그게 더 정확합니다. 마지노선은 한 6일 동기간, 그게 동기간 법칙이잖아요. 절반 정도부터 조정받고 난 다음부터 적절한 상황에 매수하면 좋은데 되게 심하게 빠지고 그 다음 하루 딱 수도밴드 들어간 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략이 6,500원만 밑으로 안 깨면 양호 들어가면 되고 7,000원 인근까지 강하게 가다 밀리죠. 첫 번째 매도 다시 밀리죠. 다시 밀리는데 6,800원 인근 안 깨죠.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 사고 팔고 하다가 7,3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나 강하게 간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당하게 사고 팔고 해라. 밑으로 6,500원 다 깨버리면 일단 축소하고 20일권에서 조금 조정 하루 이틀 더 받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가능. 그죠? 그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6,500원 밑으로 깨면 절반 정도 던지고 20일권역 6,20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 조짐 넣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넣어서 단가 적절하게 맞추고 반등할 때 잘 차익 실현. 그러면 손실 별로 없다. 그거 많이 해봤잖아. 딱히 물타기 하지 말아매. 물타기 아닙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자, 우상향 다 돌려냈고 20일 지지권에서 분할 매수. 물타기 아닙니다. 물타기는 뭐다?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밑으로 자꾸 사 들어간 거 물타기. 알아듣겠다. 알아들은 사람 전부 1번 눌러 예야. 밑으로 막 추세 깨지는데 추가하는 건 물타기.
시지권 상승 추세에서 시지권에서 한 번에 안 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 들어간 거는 분할 매수. 야, 시리님 잘하시는데 다시 안 오시겠는데요? 아이고, 일은 좀 할 만하십니까? 가족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할게요. 한번 맺은 인연 닥터케이는 잘 쉽게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지랖 넓다 이야기도 좀 듣고도 있는데, 그렇죠? 자, 열 몇 번 보고 계신데 1번 누르라 하니까 딱 두 사람만 딱 누르네요. 그죠? 서로 쌍방향 해야죠. 쌍방향 안 할 패야 실시간 말합니까? 혼자서 그냥 하고 말지. 그죠? 됐고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올리십시오.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찾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마 난 괜찮아. 이 노래 듣고 샀다 그랬죠. 솔리드. 그 솔리드는 아닙니다만, 그죠? 자, 홍클로님 반갑습니다. 아, 어지러워요 갑자기.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뭐 딴 거 아니고 그걸 편집정이라 해야 됩니까? 이번에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견들 또 뭐 분석들 뭐 방송 듣다 보니까 그냥 거의 날밤 깠습니다. 그죠? 자, 정치적인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빠르게 이어가보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 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하게 제법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앞전이 아니고 여기 60일권역인 한 5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좀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의 전략은 거의 동일합니다. 20일은 잘 지지하고요.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하는 조정은 좋고 다시 재상승할 때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러나 60일이 정권에 있다.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자, 휴젤 시원찮습니다. 패스. 신라젠 하면 안 되고요. 헬릭스미스 이거 아직까지 불안해요. 너무 급등락 심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당하기 쉬우니까 가능한 한 그냥 패스하셔라. 오히려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셀트리온 팔아라 하다가 이제는 추세가 바뀌니까 셀트리온도 중장기로 슬슬 들어갈 만한 자리는 됐다. 그것도 나중에 방송 타이틀로 써야 되겠다.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한 구간이다. 자, 그렇게 딱 제가 명시를 할게요. 밑으로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대신 손절 라인은 14만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막 끝내주게 끝까지 들고 가고 안 그래요. 삼성전자도 중장기 가능한 구간이다 해서 일단 맞고요. 자, HLB 바닥권에서는 급하게 올라오고 있으나 별로 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메디톡스 별로고요. 메디퍼스트 별로고요. ABL 바이오 별로입니다. 메지온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거 뭐 할 만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Never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분식회계 거의 확실시, 그죠? 다만 발표만 언제 어떠한 식으로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회사 임직원들이 실토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그만 하고요. 보령제약은
다시 재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에너지 응축하고 있고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으니까 상승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YNTech. 야, 여기 있는 걸 관심 가지시라니까요. 관심 종목. 그죠? 여기 문에 딱 놔뒀어요. 그죠? 뭐다? 폐기물 관련. 우와. 이야,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후원 금액입니다. S1님, SD1님,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아, 힘이 나서 배고픈 게 갑자기 가시려고 그러네요. 사실 안 가셨지만. 그죠? 고맙습니다. 자, YNTech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강하게 반등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눈으로 봐도 목표치 어느 정도 놓은 것 같다, 안 같다? 그런 것 같다. 7번 눌러 예의야. 목표치 산정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후원해주신 값 해야죠. 농담 반입니다. 뭐다? 자, SD1님 잘 들어보십시오. 목표치.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여기서 딱 샀는데 얼마까지 가는지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잘안 알려줘요. 두리뭉실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틀려버리면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말안 해줘요. 제가 옛날에 유료방 회원이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어보면 잘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6,200원에서 7,900원을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두 가지로 목표치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이 채널만큼 올라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올라갔다 조금 눌렸죠? 여기서 목표치 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채널보다는 여기 약간 조정받고 가는 것이 목표치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두 가지 다 계산해 볼게요. 6,200원에, 그냥 6,200원이라 생각합니다. 끝달이 뗍니다. 7,900원이니까, 그죠? 1,700원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여기, 천천히 해드릴게요. 1,700원 상승폭. 여기서 1,700원 올라가는 걸 계산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목표치 산정법. 1,700원 더하면 8,900원. 야, 거의 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8,900원 다 왔다니까요? 그러면 달라들면 되겠습니까? 하이닉스처럼 적당하게 끊어야 돼요. 전고점 인근이고 목표치 왔다. 슬쩍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그죠? 예측 매도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자, 그냥 딱 이거 끊기 전에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올 만큼 딱 왔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슈팅. 목표치보다 조금 더 가는 게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 나온다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아까 얼마였습니까? 1,700원이니까 1,700원 더하면 9,600원. 9,600원. 여기 거의 전고점까지 딱 떨어지네. 그죠? 그렇다면 목표치는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막 말씀드릴 때 7,900원. 첫 번째 목표치 8,900원 정도 왔으니 적당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밀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키고 있으면 별 무리 없고 깨진다면 3분의 1. 3분의 1 끊고 다시 조정받을 때 적당히 오면 다시 사놓으라. 이런 이야기 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와 같이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그러면서 하루 더 올라가는 거 먹고 끝. 거의 꼭대기에서 던져 이러면 거의 꼭대기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표치 산정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캡처 자료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산정법 두 가지. 자, 여러분들도 조금 이따 캡처 하십시오. 한 캡처 하십시오. 성의가 있고 하는 분들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로 만드세요.
자, 목표치 산정법, 채널 기준, 자, 다음에 강연회 하면 여러분들께 이거 누적되어 있는 자료집 다 드릴 겁니다. 앞전 강연회 때, 그죠? 54페이지짜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강연회 많이 가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끼게 해봐야 몇 장짜리 그냥 두리뭉실한 경제 분석 주고, 주가 뭡니까? 유료 회원 가입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만간에 할 겁니다.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냥 그날 와서 한번 주식이 뭔가 한번 짚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캡처하실 분 캡처하십시오. 목표치 산정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 봐야지.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봐야지. 뭐든지 할 때 딱 집중해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비교적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제가 쉽게 하고 있는데, 그죠? 잘 이해 안 되면 한번 돌려보고 하십시오. 자, NC소프트 이것도 고배당 성향이다. 28점 몇 프로입니다. 닥터K는 NC소프트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추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다른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여기 전고점 돌파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나중에 교체 매매가 또 닥터K 특기거든요. SK하이닉스 팔고 다시 셀트리온 들어갔거든요. SK하이닉스 팔아먹은 걸로 셀트리온 딱 들어가 버린다고요. 다시. 그죠? 그리고 네이버 추가, 그죠? 네이버 추가 퍼펙트, 그죠?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 교체, 여기 들어갔다 여기 팔아먹었다 여기 들어가고 그걸 끝내주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화면 9개 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사 들어가고 이걸 다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저는 10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이 너무 눈이 어려워서 그렇지 10개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 딱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딱 보면 되니까. 그죠? 최근에는 그러면 주식 수가 좀 줄었죠. 자, 이렇게 자, 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리밸런싱 한다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조정해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권에 좀 왔거든요. 그럼 적당히 올라간 건 팔아먹어야 돼요. 여기가 코스피 지수가 저항권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가로 강하게 더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조금 주춤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약간 논외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동된 전략을 썼다 이겁니다. 5분 만에 딱 던져 그랬습니다. 추가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땡큐 하고 바로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물론 1.3밖에 안 꼬꾸라지지만 던져 하고 나면 최고점인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죠? KMW 던져 딱 하니까 68% 먹고 던져입니다. 68% 먹고 던져.
예, 고맙습니다. 오늘 후원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던져하고 7% 빠집니다, 그냥. 그죠? 자,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지저항을 잘 파악을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제법 고점에 왔습니다. 제법 고점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15% 올랐습니다. 시총 2위 아닙니까? 15%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차익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죠? 밀리면 사 들어갑니다. 다시 77,500.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죠? 한번더 치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47,000원권이 제법 강한 저항권입니다. 가도 좀 밀릴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밑으로 만약 밀려준다면 삼성전자 사 들어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치고받고 막할 겁니다. 이제 전략을 그렇게 다음 주에 세웁니다. 삼성전자 적당하게 밀리면 사 들어갑니다. 45,000원권. SK하이닉스도 밀리면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초반에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안 쫓아가요. 이거는 많이 왔습니다. 77,500원 주후반. 주후반이 이번에는 또 3일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번 주는 거의 안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사도 수요일 후반 정도에 살까 그죠? 다음 주 정도에 생각해 보겠다. 자, 휴일 끼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령제 아까 이야기했고 SKC 적당한 상황이고 링크 제네시스 조금 늘려준다면 관심이 있겠으나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크게 하자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다 추세 양호하다 이겁니다. RFHIC 우리가 뭐 그죠? KMW로 68% 먹었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습니다만 여기서 살수 있다 했습니다. 그냥 날아가요. 몇 프로입니까? 와. 18,000 올랐으니까 그죠? 거의 18% 19% 올라간 거 아닙니까? 대박. 맞죠? 아니구나. 50% 넘게 올랐구나, 이것도. 와, 대박이야. 자, 뭐냐면요. 5G가 대세예요. 왜 대세인가면요. 4차 산업의 핵심은 자율주행과 AI, 인공지능, 그리고 헬스케어,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산업의 주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뭔지 아시죠? 차가 그냥 지 혼자 움직인다 이거죠. 인공지능, 그죠? 로봇이나 이런 게 알아서 막 한단 말입니다. 그죠? 원격 진료. 멀리 떨어져서도, 그죠? 진료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가 받침이 돼야 된다? 통신망이 받침이 돼야 돼요. 5G.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IR 기업 설명회 같은 거 하는 회사는 KMW와 RFHIC가 현재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해요. 그죠? 그만큼 탄탄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크래프트. 틀렸습니까? 와, KMW 7만원짜리 지금 돈 1,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거 뭐몇주 사지도 못해. 야 이거 응? 3천짜리 한 3천짜리 얼마 사야 됩니까? 그죠? 1,000만원이라 했습니까? 300주 맞습니까? 어쨌든 그죠? 공 붙이고 계산 안 돼. 아유, 그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죠? 300만 원 이따 칩시다. 그러면 이거 몇주못 사잖아요, 그죠? 1,000주밖에 못 사잖아, 그죠? 300만 원. 1,000주 사잖아요, 그죠? 이거 300만 원 하면 몇주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가진 것 같은 느낌 가지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죠? 비싼 거 살수록 좋고, 그죠?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에 몇 프로 올라가느냐 몇 프로 내려가느냐니까 똑같아요. 주식 수 많다고 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 받죠? 받아봤다. 실버 눌러. 예이야. 가져요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 200만원 하고 이러면 개인들이 못 사요 잘. 수익률로는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꼭 잘못됐다가 아니라 계산해보면 그래요. 그게 심리적인 맹점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싼데도 이유가 있고, 물론 이 액면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좀 높은 걸 하는 게, 대형 우량주가 가격이 높은 게 많아요.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깐 그죠? 대장들 대신에 잠깐 들어간 건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30% 먹었습니다. 삼지전자. 그죠? 잠깐 몰라도 끝까지, 물론 이건 추세 무너졌기 때문에 뭐 다시 하고 말고 안 합니다만, 여기 딱 던지니까 30% 먹고 딱 던지니까 박살. 이것도 최고점 잡은 겁니다. 자, 시리님은 뭐 이거 추세 보고 뭐 괜찮아 보이니까 들어갔으니까 적당히 이거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걸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추세 좋은 거는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G 막 날라댕기니까 같이 가겠다 싶으니까, 그죠? 와, 여기 있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좀 눌려줘야 됩니다. 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았죠. 아, 한번 크게 가고 좀 주춤해서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상승 중에 이중 바닥 스타일로 바닥 확실하게 확인해놨고, 아, 이거 다시 재상승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 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소재 관련으로, 그죠? 호재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한번 봅니다. 그냥 클린앤사이언스 이것도 미세먼지 쪽으로 그냥 슬쩍슬쩍 돌아서고 있다. 관심권에 넣은 이유는 다 올라가 있다. 물론 시장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디오도 임플란트 관련 여기 딱 관심권에 넣어놨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죠? 결론은 관심권에 넣어둔 종목이 시장에서 그래도 기관 외국인 한쪽이라도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놔두니까, 이렇게 관심권으로 보니까 시장 올라갈 때 혼자 뻘짓 안 한다 이겁니다. 잘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에서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로보로봇도 그렇고요. 자, 핀테크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조금 더 눌려주면 한번 생각 있고요. 네페스 비교적 고점 부위고, 그죠? 자, 나머지 종목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자, 유가가 슬슬 반등 조짐이 나오거든요. S-Oil, 그죠? 관심권이 있습니다. 그죠? 주춤하고 내려온다면 92,500원 정도는 한번 관심 가질 겁니다. 상단으로 올라와. 왜냐하면 기름이 닥트케이 전문이거든요. 닥트케이가 끝내주는 크루드오일 매매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자면, 여기 크루드오일이거든요. 홍님 바닥 찍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죠? 닥트케이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최악은 아니죠.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가지고 계시죠? 기름값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게요. 내리기보다는 당장은 몰라도 당장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완전 다 돌려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S-Oil은 래깅 효과 있습니다. 뭐다? 여기 이런 데서 미리 사들었던, 그죠? 오일 가격이 작을 때 사들었는데 올라가면서, 그죠? 나중에 제품으로 정제해서 팔 때는 래깅 효과가 있는 겁니다. 쌀 때 사두었다가 정제할 때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래깅 효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밀려요. 나옵니다. 그렇게 결론이. 자, 이건 패턴이 뭐다? 패턴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안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레이아님, 우리 선수니까 레이아님의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준하면 이거 무슨 패턴인 것 같다? 책에서 본 거, 공부 많이 한 데 있는 거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댔어요, 분명히. 요렇게를 기준해본, 이거 무슨 형? 삼각수렴. That's right. 맞아요. 삼각수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 돌파하면, 그죠? 상승 전환이고, 밑으로 깨지면, 그죠? 하락 전환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수렴을 한 곳으로 이렇게 수렴을 딱 하면 삼각수렴을 하잖아요. 밑으로 깨지면 하락 추세 전환, 상승 실패. 위로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여기 추세선 돌파해버리면 상승 전환 가능한 그런 패턴이다. 그렇게 팁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이 하네. 목표치 그리고 삼각수렴형 이렇게. 자, 이게 다 공부 아닙니까? 일요일인데, 그죠? 여러분들 쉬고 싶으신데, 그죠? 아침부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도움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소차도 조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요 풍국 조정이 요것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합니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관심 있습니다. 조금 가벼워가지고 조금 그래요. 근데 단타치기 좋아. 그런데, 그죠? 일단 됐고요.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이거 올려놓습니다. 그래도 이거 퍽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요것도 일종의 삼각수렴이거든. 홍님 보이죠? 이것도 일종 삼각수렴이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저기 앞에서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다? 이 패턴이란 게 비슷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니까. 여기서 봐도 돼요. 여기 있자 뭐 어렵게 되고 여기서 봐도 되는데 이건 좀 그렇고 그냥 그만 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니까 패턴이.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깨면 안 좋은 거고, 이거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심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관심권에 있어요, 이거. 그죠? 폴리이미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딱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이 있는데, 딴 거 많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심이 있어요. 이거 상단으로 올라와, 일단. 조금 지지부진 하긴 합니다만. 퍽 하고 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생각 있습니다. 야, 미리 하지. 미리 했다가 안 가면 어떡하는데, 괜히 지지부진하면 좀 그렇거든요. 아, 요것도 참 감질만나게 해, 요것도. 그죠? 근데 이것도 추세가 비교적 괜찮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삼각 추세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그죠? 이거는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 삼각형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 중. 요거 잘 못 봤죠? 그죠? 천천히 본 다음에 뭐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돌파 딱 하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닥터기 한번 사자고 됐는데, 그죠? 뭐 짧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선수가, 우리 에드 선수가 알아서 사고 팔고 알아서 묶고 나왔으니까 됐고, 그죠? 손절한 거 다 만회했고, 손절 길게 안 들고 와, 이제.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득이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죠? 조금 늦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죠? 이제 칼이에요, 칼. 얄짤 없습니다. 와, 빨리 이렇게 던져? 생각할 정도로 던져버릴 겁니다. 약간 주춤하면 던져볼 겁니다, 이제. 그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사놨습니다. 에드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여기 깨지니까 던져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딱 먹고 나와요. 그러면 딱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님. 여기 사 했잖아요. 깨지는 거고 바로 던져 했거든요. 한 2% 3% 밖에 안 깨졌어. 와, 비교적 짧은 손절이잖아요.
그죠? 도어라 서는 거 보고 알아서 애드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고 먹고 손절한 거 다 챙겨 먹고 나왔다니까. 그죠? 그게 선수예요, 선수. 그죠?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그걸 못해서 못하지. 자, 후성도 일본 소재 관련해서 강하게 갔다가 밀려주고, 강하게 갔다 밀려줘서 이거 한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지켜봅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갈 수도 있어요. 지켜봅니다, 일단. 만도 이거 괜찮다 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차는 그냥 기아 정도만 하려합니다. 일단 평화전공 여기 딱 해놨는데 푹 날아갔습니다. 일진 모터리얼도 다 돌려내고 눌려주고, 그죠? 좀 기다려볼랍니다, 이거는. 2차 전지는 그냥 삼성 SDI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겹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전기차 관련인데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당장은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죠? 여기 딱 오면, 여기 12만 5천 오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은 있어요. 왜? 여기 상단까지만 딱 노리는 박스권 매매 별의별 거 다 하죠, 그죠? 여기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13만원에 팔아먹었거든요. 11만 9천원에 내가 13만원에 팔아먹었어. 딱 기억해, 정확하게 기억해, 그죠? 왜? 이 대형 우량주가, 그죠? 여기 바닥을 이렇게 튼튼하게 지킨다는 거는 여기 밑으로 잘 안 깨진다 생각하고, 깨지면 짧게 끊어버린다 생각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주 안 하는 매수법. 그죠? 자주 하는 매수법은 뭐다? 여기서 사서 5%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다시 팔아먹고, 사고 팔고는 우상향 끝내줄 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쳐지고 나면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바닥, 두 바닥, 여기 딱 지금 세 바닥이거든요. 그거 한번 먹어주지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현대차, 여기까지만 딱 한번 내려와라 그러면. 그죠? 자, FNF 의류 관련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주도주 역할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냥 막 보고 있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다 이렇게 올라가 멋지게 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중 바닥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홍님은 머리에서 대충 그려질 겁니다. 우리 시리님도 대충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한번 상승했죠? 조정받고 여기 저점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중바닥 스타일, 이중바닥 패턴입니다. 패턴에 가면 들어가면 나와있죠? 공부한 분들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야, 여기서 또 연결해 들어갈게요. 와, 진짜 오늘 강의 괜찮다. 피보나치와 접목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강의 괜찮아요. 패턴도 좀 들어갔고 피보나치도 들어갑니다. 자, 많이 밀리면 좋을까요? 많이 안 밀리면 좋을까요? 그죠? 어디까지 밀리면 가장 좋다? 남겨보십시오. 레이아님하고 시리님하고. 있잖아. 그거 남겨보십시오. 빨리. 수치 정확하게 대답 못하면 이번에 혼납니다. 수치 정확하게 대답 못하면 혼나요. 그 다음 거 지금 빨리빨리 안 나오죠? 그 다음 거 빨리빨리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컨닝 안 하고 제대로 한 거 맞아요, 홍님. 너무 천천히 나왔는데 3825618 맞아요. 자, 여기 조정권이 38.2%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오른 폭만큼 이렇게 올라간다가 목표치 N자 목표치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목표치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잘 가느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뭐에 따라서
달려있다 38.2%에서 조정 끝내고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밀려가 50%까지 밀렸다 가느냐, 618까지 밀렸다 가느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비교적 382 여기 작게 조정받고는 이렇게 이중바닥 그리면서 내지는 이렇게 N자 목표치를 가기가 용이에요. 왜? 조정을 작게 받았으니까. 강한 게 오르고 조정을 작게 받는 게 좋지, 조정 푹 받는 618까지 이렇게 받으면 별로 안 좋다 이겁니다. 50%까지 정도는 용인할 만해.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잘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실비실 할 수도 있는데, 50%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겁니다. 2분의 1이란 이야기. 절반 정도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그것은 하루가 오른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느냐도 중요하고, 하루, 이틀, 3일 오른 여기에 절반 정도를 지켜내느냐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 상승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도 이게 절반까지 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결론은 절반 정도 안에서 조정받고 끝나야 좋다. 피보나치입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28인가 감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와, 오늘 진짜 괜찮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딱 생각해보니까 자동 툴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툴 여러분들 찾아보면 있어요. 닥터K처럼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잘 몰랐던 분 있죠? 형님 어디까지 밀렸다? 50%까지 밀려가 딱 반등하네? 여기 적당하게 여기 위로 여기 강하게 딱 뚫으면 올라간다니까요. 목표치까지. 목표치 어떻게? 얼마의 목표치를 가져간다고요? 목표치 and 그러니까 목표치 산정 and 추세와 지지와 저항 and 패턴 and 피보나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와, 죽인다 진짜. 하나 말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연계 되면서 나오죠. 그죠? 여기 64,000 뺍시다 이제. 63,000 얼마고 이거? 64,000원으로 생각합니다. 계산하기 어려워요. 64,000원에서 89,000원이니까 23,000원 정도죠. 맞죠? 24,000원이랬죠. 25,000원 정도입니다. 25,000원 올라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25,000원 올라가면 된다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아까 목표치 그렇게 했죠. 25,000원이면 10만 1,000원. 한 여기 정도 목표치. 비교적 전고점.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가면 팔아야 되는 이유를 닥터K에게 물으신다면, 자, 목표치 산정해보니까 101,000원까지 어느 정도 나왔고, 앞전 보니까 직전 고점 때 있네. 여기 가면 목표치로 생각하고 줄여야 된다. 목표치는 여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와우. 와우. 그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이어나가다 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세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좀 잘못 껐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자, 복습. 추세선 어떻게 끊는다?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되고요.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권역, 20일 지지 권역이라든지 전고점 돌파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부 한번 더 해보시고요. 자, 홍님 계속 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겹쳐지는 종목들이 다 뭐 어떻다? 수렴형 스타일이다. 그죠? 저점은 자꾸 올려가고, 왜? 시장이 그래도 좀 돌아설 때 괜찮게 같이 반등했던 종목들이니까 같이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못 돌려내니까 고점부에서는 같이 좀 조정받는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같이 돌파할 것이고요. 시장이 적당히 조정받으면 같이 적당히 수렴하다가 만약에 안 좋아지가지고 밑으로 푹 빠지면 같이 푹 빠지고 시장이 좋아서 이제 빵 하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다 높은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나 시장 올라갈 때 비교적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 빠질 때 비교적 덜 빠진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들어오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의류 종목이거든요. 의류. 그죠? 뭔가 하면 백화점 가면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힙합 브랜드 있습니다. 그죠? 자, MLB. 그죠? 메이저리거 옷 있죠? 그죠? 디스커버리. 그죠? 이 옷 그죠? 관련되어 있는 회사예요. 젊은 층에서 괜찮아요, 그 옷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다? 공부되어 있는 만큼 이건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삼각 수렴 패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좀 추세를 더 길게 해도 도움될 만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피보나치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뭐다? 홍님 뭐다? 여기 강하게 갔는데 현락이 빠졌어. 별로죠? 그러나 낙폭과 됩니다. 홍님이 말했다는 게 하락 5파가 이 정도가 하락 5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엘리어트 파동까지 미치겠다 오늘. 이것도 엑기스네. 다 봐야 돼 이거. 엘리어트 파동 제가 아까 그죠? 그 사람의 내용을 약간 디스한 거는 대전제가 틀렸어요. 뭐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 시점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여기 시점 아닙니까? 적당히 밀리고 올라가면 좋다. 5파 하락 중이지만 좋다. 그렇게 말하면 대전제가 아니다고요. 왜 대전제가 아니다? 5파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다면 하락 저점을 깨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뭐다? 하나, 아이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서 하락 5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세부 파동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세부 파동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연장 파동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도 연장 파동 나온다고 강의 들었죠? 에드님? 강의 들었죠? 그죠? 엘리어트 파동. 편하게 좀 해야 되겠어요. 1파 아이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하락 ABC가 기본인데 그죠? 뭐가 단점이다? 엘리어트 파동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락 3파로 마무리된다고 하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무리됐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가 하면 하락 3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락 3파 완료됐는데 지금 반등 중인데 만약에 저점을 이탈해버리면 하락 5파로 4, 5 이런 식으로 연장 파동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저점을 안 깨고 반등 시도 나온다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저점 깬다면 하락 5파로 연장 파동이 발생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홍님이 그렇게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다. 엘리어트 파동. 어? 아, 잠깐만요. 아씨, 어디 갔냐? 실컷 해놨는데, 없냐? 어? 왜 없지? 에이, 넘어갑시다. 아, 근데 이거 좋은 내용인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해요. 선 끊는 건 금방 합니다. 그래, 다음에 강연회 할때 여러분들께 또 자료로 드리죠.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실전에 필요한 거예요. 다 실전에 필요한 거. 진짜 엑기스만 골라놨다. 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참고해 보십시오. 색깔 안 겹치는 걸로. 욕할 뻔했어요. 욕안 합니다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뭐라고? 1파, 2파, 3파, 4파, 5파. 과감하게 꺼야 돼,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이해됐다. 그죠? 자, 이게 엘리어트, 파동. 근데, 홍님, 넘어가세요. 패스하십시오.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단기적인 상승 N자 목표치, 하락 N자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달성됐냐에 따라서 하락을 멈출 것인지, 상승을 더할 것인지, 그거 더 중요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그죠? 엘리어트 파동. 자의적이에요, 자의적. 단점이 자의적이다 나와 있습니다. 저 마음대로 끄는 거예요, 솔직히. 제 의견은 그렇다고 저 마음대로 끄는 겁니다. 아유, 웃겨. 자, 계속 더 이어나갑니다. 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 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왜?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자, 빠질 만큼 빠졌어요.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올 때 피보나치도 할수 있잖아. 그죠? 배웠잖아요? 반등 나올 때는 얼마만큼 반등 나오면 좋다? 뭐, 당연히 알겠지, 그거야. 그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 딱 했을 때 얼마나 나오면 좋다? 애드님 어서 오시고요. 618까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치워 이제.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잘안 보이니까. 어디 기준한다? 이거 기준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대박 깨질 만큼 깨지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얼마만큼 올라가면 좋다? 618 이상 올라가면 좋다고요. 아까는 피보나치 지지권이, 그러니까 반등 넣을 때, 아니 조정받을 때 지지권이 어디까지 지지되면 좋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반등할 때 어디가 저항권인데 얼마만큼 저항받고 끝나면 좋은가가 여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아이고, 그죠? 자, 38.2%, 50%, 61.8%가 넘고도 넘게 거의 한90% 가까이, 8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아닙니까? 강하게 반등했어요. 이거 그러면 또 여기를 이제 기준해 봅니다.
조정 382도 안 받았어. 해볼까요? 이런 거 잘 몰랐죠? 자주 이야기 안 하니까. 382 인근에 딱 조정받고 올라옵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 다음 382 조정받고 올라갔는데 거의 100% 가까이, 여기 폭에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딱 무너뜨립니다. 하락 N자 비슷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죠? 대충 하락 N 목표치 보이고 양봉 딱 씁니다. 매수 타이밍도 가능해요. 샷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 인근이잖아. 돌파된, 그죠?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여기 인근 가니까 딱 돌아서죠. 여기 깨, 여기 사서 깨지면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점 매수도 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만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하락 N자 목표치 딱 달성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락폭이 또 한 80-90% 또 이렇게 반등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여기에 382 아까 50%든가 조정 받았다 아닙니까? 50% 정도 조정 받은 것 같네. 그러니까 할만하고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이중 바닥 형식으로 형성하다가 9만원 뚫어버리면 11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내용 괜찮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야기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그죠? 자 밑에 세 개만 딱 더하고 아프리카 TV도 추세 무너지니까 헤딩하는 넥라인에서 헤딩하면서 밀렸는데 이것도 눈으로 대충 보면 목표치만큼 나왔다 안 나왔다. 목표치만큼 대충 나왔거든요. 반등합니다. 이 목표치 제법 잘 맞아떨어져요. 홍님 그리고 에두님 제법 많이 맞아떨어진다니까. 요거 눈으로 봐도 대충 왔잖아. 그러면 여기 양봉 쓰면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권장하는 기법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 자꾸 안 밀리고 여기 버티고 있죠. 이것도 뭐다? 이것도 수렴형. 이것도 수렴형입니다. 이것도 딱 여기 봐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고 여기 봐도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인다? 올라가다 여기 안 깨고 딱 올라가면 최고 좋아. 1번 최고 좋아. 두 번째는 여기 가서 안 밀리려 하다가 밀렸는데 이거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면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야 이것도 몰랐죠? 잠깐만 이것도 캡처 할 거 천지네. 그죠? 할 거 천지예요. 할 거 천지입니다. 요거는 여기 정도만 딱 말해야 중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딴 거보다 삼각 수렴하다가 좋은 게 얻은 거다, 얻은 게 더 좋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굿. 이랑 굿. 그죠? 야 이쁘게 아이 요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랑 굿. 두번째 이래 가다가 확산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연장돼요. 아직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해되죠? 요렇게 연장된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렇게가 또 올라가면 또 굿. 이거 굿. 그죠?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 bad b a d bad 응 입이 쭉 굿 아이고 참 생쇼로도 안다 혼자 굿. 그죠? 어떤 상황이다? 야 재밌죠? 미친놈이니까 그래요. 주식에 미친놈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굿 요런거 그죠? 요거 깨지면 배드. 그죠? 그럼 뭐가 더 쏘구시겠습니까? 이게 훨씬 쏘굿. I'm so good. So good. Yeah. 그죠? 그게 쏘굿이에요.
그죠? 뭐 당연한 건데 잘 생각 못할 수도 있어. 이야기 안 해주면.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끝낸다. 이야기하고 지금 30분 다 하고 있어. 아유, 이게, 이게 1번으로 더 좋고, 아유, 잘안 보이나? 이게 2번으로 좋아요. 이게 1번으로 좋고, 노란색 좀잘안 보이긴 한데, 그죠? 이게 삼각수렴형입니다. 삼각수렴형. 추후에 삼각수렴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나리오는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잘 저점 잘 지키고 이렇게 가장 강한 추세, 그죠? 여기 저점을 이은 가장 강한 추세를 딱 지켜낸다. 지켜내고 있잖아, 그죠? 고점은 이렇게 자꾸 가면서 자꾸 튕겨 내려오고. 이거 뭐 겐또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맞춰서 한 겁니까? 이거 지지장 추세라니까요, 그죠? 1번은 따르게 해줘야 돼. 여기 1이고. A. 알아, 보. 자, 미치겠다. 요거 2. 그죠? 첫 번째 좋은 거, 두 번째 좋은 거. 이건 안 좋아. 그죠? 여기 그림 안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 지지, 저항, 삼각수렴 패턴, 그죠? 러너님, 반갑습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자, 하락이 예전 앞에 고점 부위보다 내려와서 반등 나왔다. 하락이 예전 앞,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가지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지장 선들 꺼놓고 패턴이 삼각수렴인데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면 나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작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닥터 K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다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작성해야 돼. 시나리오 작성. 와, 오늘도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올려야 되겠어요. 진짜 모든 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들 200회 특집으로 200, 201회 올려놨거든요. 이것까지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십시오. 거의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딴게 필요 없어, 진짜. 홍님하고 에드님하고 로드 러너님 아시겠죠?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시라니까. 여기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기법도 그렇고 나머지 더 있겠습니다만 핵심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여러분들 공부 내지는 그죠? 시험 임박할 때는 핵심 액기스 노트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족보집 이런 거 그거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신 있어요. 안에 내용이 너무 괜찮아 지금. 다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캡처. 와우 진짜 오늘 괜찮아. 아씨 미치겠다 진짜. 아또 죄송합니다. 아까 해놓은 거또 날라갔어. 아나 미치겠다. 나중에 방송 보고 캡처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아 그거 진짜 좋은 내용이라서 그 여러분들께 꼭 캡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장해야 되는데. 아 시리님,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까 하면요. 언제쯤인가 하면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보세요. 그럼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시리님, 미친 듯이 보십시오. 세계 그거. 그리고 팁, 방송 있죠. 팁 방송. 자,
시리님 와 요새 이거 봅니까 안 봅니까?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가 보십시오.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고 시리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 쌍첩 탈출팁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보시고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보시고 차근차근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보시고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죠? 공부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200회부터 3개 그거 미친 듯이 보십시오. 실전 매매 관련해서는 그 3개가 훨씬 안에 내용이 실전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어 있는 강의거든요. 죽어 있는 강의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나 최근에 했던 강의는 실전 보면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3개 많이 보십시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무슨 패턴? 자, 이 답해 보십시오. 홍님, 이거 무슨 패턴? 여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여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박스 돌파형입니다. 자, 최근에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우리나라 맥주 마시는 것 때문에 하이트 진로 잘 가고 있네요. 아, 마우스 어디 갔냐? 마우스가 도망가가지고 안 보여요. 미치겠네요. 그게 아니라, 큰일 난다, 이거. 아, 참. 자, 오늘 수렴형, 돌파형, 그죠?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이탈형까지 합시다. 이탈형까지. 이탈형 뭐다? 벌써 뭐 하면 될지도 벌써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오늘 돌파 이탈 수령까지 했어요. 그죠? N자 목표치도 했고요. 그러면 패턴에 웬만한 거 다 했는 겁니다. 이중 바닥 패턴도 했습니다. 그러면 패턴에 대해서도 오늘 다 한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많이 했어. 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강하게 반등시도 나와서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수익도 나면서 사실 우리는 조금 수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조금 수익이 아닙니다만 여기서부터 끝내주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니까 깨지는 게 거의 없고 거의 퍼펙트하게 다 먹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같이 하고 계신 유료 회원분들한테 기쁨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뿌듯하고요. 그죠? 자, 여기 2030 라인 정도, 여기 60일 라인, 그리고 여기 644 라인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스무스하게 밀리는지 여부, 이렇게 적당히 스무스하게 밀리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수요일, 그죠? 동시 만기일이고,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강하게 위로 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강하게 쏘았는데, 그죠? 목요일, 금요일 해외 시장이 안 좋아버리면 우리나라 기관외 국인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쏘는 시간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정도로 아마 아주 강하게 가는 거는 만약에 간다면 그 다음 주 정도로 아마 예정을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거니까 뭐, 노 프라브럼 이고요. 시장 상황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 좀 해봤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시고 옆에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설정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SD님이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크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해주시면 또 힘나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여러분들 닥터케이크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못본 패친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예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